따뜻해. 따뜻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복작복작하면서 표정들이 이렇게 다 좋으시지? 오, 분위기가 너무 좋아. 옹기종기 모여서 약간 그런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시간이 몇 시야? 라스트 진짜 안 나왔어. 빨리 해야지. 빨리 시켜야지. 분위기. 주문 해도 될까요? 삼겹살 한 4인분만 해도 될까요? 조금만 해도 될까? 어? 이렇게 소식하시네. 왜 이렇게 소식하세요? 왜 소식하지? 8인분 시켰었어야 돼. 에이, 그리고 팔도 비벼부추도. 비벼부추? 이렇게 하고. 아, 솔직히 다 먹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게 후딱 가볼까요? 일단 숯인가요? 숯불. 예, 숯불 향이 어느 정도 나고요 또. 어머, 판도 되게 특이하다. 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 불판이 이거죠? 어머. 아, 어떻게 하네? 여기 제작하신 판이에요? 네, 사장님이 따로. 진짜 맛있는 집들은 불판을 직접 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와, 고기 판이 보통이 아니네. 김윤아씨 생명과 4인분 놔드릴게요. 우와. 돼요? 우와. 왜? 두께가 아주 훌륭하네요, 사장님. 난 너무 궁금한데. 두께가 궁금해. 야, 길이나 두께감이 좀 다르죠? 잠시만 더 기다릴게요. 네, 아주 중요하죠. 와. 와, 너무 두껍다. 아니, 엄청 두꺼운데. 와, 진짜 두껍다. 두껍긴 두껍다. 와. 와. 오, 두개. 우와.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아, 잠깐만. 우와. 아니, 우와. 아. 바로 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직접 구워주십니다. 두꺼운 고개 좀 구워주시는 게. 껍질은 없는 스타일이네요. 오겹살은 아니고 딱 삼겹살. 진짜 두툼하다. 아, 너무 커서 좀 입 작은 사람한테 좀 불편한 거 아닙니까? 잘라주세요. 공부 연예인들 지금 뭐. 어머, 냄새 좋다. 아. 근데 판이 너무 좋다. 뭔가 이 밑에 떨어지는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육즙을 쫙 받아주는 스타일인 것 같다. 아주 적당히 빠져요. 적당히 기름이. 가운데서는 또 숯향이 다 올라오고 훈연이 되면서. 와, 그 주스. 아~ 와, 대박. 아, 좋다, 좋다. 아, 맛있겠다. 와. 아~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시네. 저 진짜인가 보다. 아니, 근데 이제 행님이 워낙 또 삼겹살을 좋아해요. 이게 촉, 너무 촉촉한데? 촉촉이요? 걸린 거 아니에요? 순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되게 촉촉한데요? 좀 맛이 좀 다르네, 진짜. 근데 진짜 두꺼웠는데 너무 촉촉했어요, 저게. 거기서 육즙이 정말 팡팡 터지는데, 와. 진짜 두꺼운 건데. 이럴 것 같았어요. 너무 맛있다. 이게 부분이 아삭해요. 미쳤나 봐.
들으셨나? 와, 끝까지 너무 부드럽게 잘 씹는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세 분이 갔다 오신 데는 되게 쫀득쫀득 느낌이라면 쫀득쫀득, 네. 쫀득.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아~ 부드러운 고기의 느낌. 부드러운. 어, 통제구역이었네, 통제구역. 아, 21일. 여긴 3주. 대박이다, 진짜 길게 하신다. 와. 레드 에이징 14일. 오. 오~ 그렇지. 아침을. 살짝 빼시네. 드라이 에이징. 와우.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달라.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 로스율이 좀 생겨요. 좀 줄어들고. 맞아, 맞아. 많이 잘라내는 것도 많아지고. 입안이 되게 개운해지는 느낌.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진짜 좀 너무 하드하게 드라이 에이징하면 고기의 맛보다는 치즈 향이나 약간 그런 숙성의 맛이 좀 더 강한 데가 있거든요. 그쵸. 이거는 생고기에서 드라이 에이징으로 가는 약간 그 단계에서 한 30% 정도 나가는 정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호불호 없을 것 같은 느낌? 근데 풍미가 또 느껴지는 느낌.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우리 한기주 사원은 아예 속마음을 아예 그냥 숨기지 못하네요. 고기 눈을 떼지를 못해. 고기 앞에서는 아, 이게 그렇지. 안 숨겨지네. 고기가 지금 먹거든요. 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급해가지고 제가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급해가지고. 원래 다 구워주시는데. 와, 근데 진짜 두껍다. 진짜 두껍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럴 시간이 없어, 이럴 시간이 없어. 제가 몇 분 안 남겨놓고 가가지고. 빨리빨리.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워낙 또 잘 구우니까. 아, 비주얼. 잘 구웠어. 잘 구웠다, 잘 구웠다. 저는 이게 고기 뒤집는 거는 약간 운명처럼 아는 것 같아, 운명처럼. 이건 감이야, 감. 이쪽 이게 고기가 워낙에 두툼하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두꺼운 고기 저렇게 해줘야 돼. 그럼요, 그럼요. 가다 줘야죠, 입집을. 만약에 이거 좀 안 세워진다 싶으시면 딱 집어서 집게 딱 집어서 딱 놔두시면 돼요. 오, 되게 좋아요. 오, 와, 아 이거 플러스 오죠. 저게 자꾸 쓰러지니까. 어, 이거는 이거는. 고급 스케. 두 분은 이런 스케 본 적 없죠? 저 세상에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우리 중식당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와, 어우 고기 색깔이 너무 훌륭합니다. 네. 아주 잘 굽습니다 제가. 내일 면접 한번 보러. 네. 아주 잘 구울 자신 있습니다. 어우, 육즙이 미쳤네. 물론 뭐 사장님이 구워주시는 것도 맛있긴 한데 여기 바쁘시면 그냥 개인이 구워도 맛있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구워도 맛있을 고기야, 이거는. 근데 저말밖에 할 게 없었어. 와. 아, 노릇한 게 맛있겠다. 와. 아, 궁금하다. 저는 여기 오늘 자신 있습니다. 이야. 에이, 1위예요, 1위. 신나겠습니다. 뭐야. 설마. 어, 뭐야. 질문하시는 비벼국수 비벼국수, 그래. 이거 저거. 이 김, 김참기름 냄새. 아, 소면이구나. 나는 쫄면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나도. 김가루 많이 넣어준다, 난 이거 좋아. 너무 맛있겠다. 비빔국수구나 그냥. 아, 비빔국수. 참기름이 찌는데?
어우 야 이거 되게 아는 맛인데 되게 먹고 싶네 이거. 아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거 오늘 시식으로 나오면 플러스 5점입니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인정 인정이요. 먹어보겠어요. 아유. 와. 와. 좋아요? 하지 않네요. 뭔가 중간 입가심하기 딱 좋은 느낌인데? 되게 후라시의 느낌이야. 너무 상큼한데요? 와. 근데 상큼한 것도 너무 싱거나 막 진짜 아파 상큼해가 아니라 적당하네. 그렇지. 맥주도 비빔국수 먹은 적 있어요? 너무 잘 먹어요. 아, 그래요? 벌써 플러스 5점이에요, 저도요. 벌써 플러스 5점이에요. 그래도 고기를 한번 싸먹어봐야겠죠?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아니, 근데 고기에 저것도 반칙이야.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저거지, 저거지. 저거지, 저거지, 저거지. 오. 이야. 이 면하고 같이 먹는 게 지금 육즙이 확 나와서 이 면하고 같이 섞이는데 와 미쳤네. 드레이징이나 에이징 된 거는 진짜 웬만하면 다른 거 안 써먹는데 육즙이 잘 어울려. 아 싸먹으면 너무 맛있지. 와 이거 그냥 아까워서 나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싸먹는 거 너무 맛있어. 아니 이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뭔 일이야. 와, 아 미치겠네. 아, 아 너무 맛있게 드시네. 일부러 좀 맛있게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찐이었어요. 눈은 일부러 감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게 맛있으면 저절로 감겨요? 감겨요. 아. 네. 고기는 마감됐죠, 선생님. 네, 제 라스트 라스트라서. 제가 다음에 꼭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칼 같으시더라고요. 원래 맛집들은 칼 같아요. 마지막 이 두 점이 참 4인분밖에 못 먹다니 세상에 무슨 일이야. 처음이에요, 저. 삼겹살집 가서 4인분 먹고 4인분만 먹은 거 처음이에요. 아. 아, 마지막 한 점까지 너무 행복했다. 저 일부러 이거 두고 좀 나중에 먹었거든요. 아까보다 좀 식어서 미지근해요. 근데 퍽퍽하지가 않아. 안 질겨졌어요. 오. 말이 안 되는데. 식어도 맛있으면 진짜인 거예요. 첫 입하고 지금 먹는 입하고 똑같아요, 맛이. 이건 1위용이다, 1위. 1위 한다 그러네. 궁금하긴 하다. 여기 진짜 숨은 맛집이야, 진짜.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햇님 조사원이 가져오신 음식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우와.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두껍네. 아 실물이 진짜 두껍네. 이렇게 두꺼워? 실제로 보면 더 커요. 확실히 두꺼워요. 확실히 더 커요. 와 진짜 두껍다. 엄지보다 두꺼워요. 이거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 색깔이 너무 예뻐. 여기 소금 찍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직도 있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여기 소금 찍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직도 있어 붙어 있어요. 이거는 고기 자체에서 지방과 그 살이 주는 쫀득함이 확실히. 육즙이 팡팡이라고 했잖아요. 팡팡일 수밖에 없는 게 고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고기 면적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아니 과학적으로 따져만 그치, 봐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는 밥이랑 같이 입에 못 넣겠는데요? 이거는 밥이랑 못 먹어. 어, 그냥 하나 넣으면은 마우스피스처럼 꽉 차는데? 그러니까 입 안 한가득 이렇게 채우는 게 어떻게 뭔가 먹으면서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행복하다.
어, 나 이거 한번 싸먹어봐야겠다, 비벼국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두툼한 고기. 맛있네. 와, 국수 진짜 맛있다. 야, 여기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 어머나. 나 이거 싸먹는 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아, 매주님은 말을 잃으셨네. 매주 조사 말 좀 해요, 말 좀. 확실히 그 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너무 깔끔한 맛이 나서 비빔국수 두 개나 시키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고깃집은 난 없을 것 같아.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세 곳 다 진짜 매력이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어, 좀 다 진짜 달랐던 것 같아요.